문제학이랑 또. 뭐 어떨 때 does가 나오는지, 어떨 때 do가 나오는지, 어떨 때뭐 mr is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헷갈렸어? 조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봐요. 자,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네요. 그녀가 그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어지시 walk to the park? 그렇지. Does she walk to the park? 오케이. Does she walk to the park? 오케이. 선생님이 정말 지겨운 걸또 물어볼 건데. 왜, is she walk 하면 왜안 되죠? 이 she walk 이런 식으로 문장을 시작하면 왜안 될까요? 그렇지, walk. 그렇지, 걷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그렇죠, 하다 시고. 그녀가 걷는다가 뭐예요? 그녀가 걷는다. walk. 오케이, 그래서 이 속에는 do가 들어가게 되요, does가 들어가게 되요. 도즈 그러면 she walk가 아니겠지, 그치? walk에서 보자, does가 숨어 있었으니까, does가 숨어 있었으니까 she walk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She walked. 그렇죠, she walks. 그녀가 걷는다는 she walks야. 근데 이걸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 있던 does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she 앞으로, does she, 여기에 있던 does가 없었으니까, 그녀가 걷는다는 뭐였는데, She walks. she walks 했는데, 그녀가 걸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니까 뭐가 됐다? Does she walk? 그렇죠. 이게 다, 이게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네요. 아니, 그녀는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는데, No, she don't walk to the park. 그렇지. No, she doesn't work죠. Don't work도 아니고, isn't work도 아니고, No, she doesn't walk. 여기에 doesn't 해서 not이 들어가는 이유는 누구랑 얘기하느냐? 얘랑 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walk 때문에, 또 she 때문에 여기에 walk 속에, 하다시 속에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었다? does가 들어있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doesn't walk 해서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자, 공원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안 간다니까 또 이런 게 궁금해지네요. 그렇지. where? 그렇지. 물어야 되니까 where 한 다음에 또 do 나 does 하다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is가 사용된 일은 전혀 없어. where does she walk? 어디로 걸어갑니까? Where does she walk? 오케이. 그랬더니 빵집으로 걸어갑니다. 누가, she. She walk. Okay, she walk to the bakery 하면 조금 틀렸어요. walk가 걷다라는 하다시니까 원래는 뭐가 들어있는데? 원래는 do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걸어가니까 she가 walk를 하니까 she walk가 아니고 she She walk. 오케이. 자, walk 속에 d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Touch. 그러면 she walk겠어요, she walks겠어요? She walks.
그렇죠.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She walks to the bakery. walk가 아니고 she walks to the bakery. 오케이. 그래서 to the bakery는 뜻이 뭐고 그 빵집으로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대답을 듣고 싶다. To the bakery 빵집으로란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면 된다? Where 다음에 묻는 말 She walks는 그녀가 걷는다고 그녀가 걸어가니 할래니까 Where does she walk?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디로 걸어갑니까? Where does she walk? 그랬더니 그녀가 빵집으로 걸어가네요. She walks past me. To the bakery. 오케이. 계속해서 저것은 뭐예요? 그렇지. 이번에는 이다,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be 동사를 사용해야죠. What is that? What is that?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that의 뜻은 무엇이고 저것이죠. 어디에 있는 몇 개? 저기에 그렇죠. 멀리 있는 몇 개? 한 개죠. 오케이. 멀리에 있는 한 개.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서 쓸수 있다? is로 바꿔서 is의 뜻이 뭐길래? 있기 때문에 that은 it하고 똑같은 어법적인 규칙을 지키면 됩니다. 자, 저게 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기린이에요. 오케이. 자, 기린 몇 마리니까? 한 마리니까 영어에서 일음씨 한개 있을 때 그냥 쓰지 않죠. 앞에다가 일음씨 앞에 뭘 써야죠? 하나란 뜻에. 그래서 it is 오케이, okay. It is a giraffe라고 해야죠. 그렇죠? It is a giraffe.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어의 뜻이 뭐예요? 하나란 뜻이죠. It이면 몇 개를 얘기하는 거야? 한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린이라는 이름씨, 지라프가 기린이라는 이름씨인데 이 기린이 몇 마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에서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그것은 한 마리의 기린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a giraffe는 이름씨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그 다음에 is it 대신에 is that을 쓴 거죠. 저거 뭐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that? 그랬더니 기린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is a giraffe. 좀 오케이.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a giraffe고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씨다? 무엇? 이런 질문의 이름씨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에서 우리말과 다르게 이름씨 한 개일 때 어나 on 이런 거 하나란 뜻의 어를 붙여줘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 그들이 공원에서 놉니까? 그렇지. Do they play? Do they play at the park? 그렇지. Do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they play는 무슨 뜻이에요? they play. 그렇죠. 그들이 논다 이런 뜻이죠. play의 뜻이 놀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 있고, 뭐가 숨어 있고, 두가 숨어 있고, 그렇죠. 묻는 말할 때, 아이고 여기 데이인데 이상했었네. 두 데이 하면 그들이 놉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아니, 그들은 공원에서 놀지 않는데. 노. No. 네. 데이. 그렇지. Play at the. 그렇지. No, they don't play. They play는 뭐예요? They play. 그렇죠. 그들이 논다. 근데 그들이 놀지 않는다 하려고 그러면 they play 안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낫을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낫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두랑 합쳐져서 둘이 결혼해서 뭐가 된다? 두 낫이 그렇죠. don't가 돼서 don't play 하면 놀지 않는다. 공원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놀지 않는다니까 이런 게 궁금해졌나 봐요. 그렇지. Where do they play? 어디서 노는데? Where do they play? 그랬더니 그들은 뒷마당에서 놀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데이 플레이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논다를 가지고 그들이 노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그들이 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그렇지.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두를 가지고서 묻거나 묻지 않, 아니, not을 집어넣는 문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비동사 am, are, is하고 am, are, is가 들어있을 때랑 다르게.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누구니? 그렇지. Who are they? 하면 되겠죠. 누군지 묻고 싶으면. Who are they? 그랬더니. 오케이.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에요. 커즌들이에요. 데이. cousins. 그렇지. 여기에 커즌에 S 붙어 있는 이유. 사촌들이니까 이름씨 여럿일 때는 또 S를 붙이죠. 이름씨 하나일 때는 앞에 하나란 뜻의 어를 붙이고 그렇게 하고요. 여럿일 때는 이름씨 끝에 S나 ES를 붙인다. They are my cousins.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놉니까? 그렇지.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Okay. My brother는 나의 형이란 뜻이고,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He로 바꿔 쓸수 있죠. 그러니까,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라는 문장은 Does he play at the park하고 똑같은 규칙을 지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Okay. 그랬더니, 아니, 그는 공원에서 놀지 않는데. 너 이 doesn't doesn't play at the park. 그렇지.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와우.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오, 해리 엄청 실력이 늘었어. 대단스.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노는데 우리 형?
오케이. 자, 하다시가 들어있는데 묻는 문장이야. 그치? 하다시가 들어있는데 묻는 문장인데 지금 방금 해리가 말한 문장은 묻는 느낌이 안 들었어. Where my brother play?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묻는 느낌이 들지 않지. Where? 그렇지. Where does my brother play? 뭐라고요? 익숙하게 하기. Does 그렇지. Where does my brother play? Where does my brother play?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Where? Where he play? 오케이. 아니지. My brother를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얘가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되지.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Where does he play? 그렇지. My brother를 he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Where does he play? 그는 어디에서 노니? 라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규칙이나 나의 남자 형제는 나의 형은 어디서 노니? 라는 문장의 규칙이나 똑같이 does가 사용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음표를 붙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플레이가 하다시니까. 그랬더니 그는 뒷마당에서 놀아요. 오케이. 자, 해리야. He play 하면 안 된다니까? play의 뜻이 놀다라는 하다시지. 그치? 근데 누가 노는 거야? he가 play를 하잖아. 그치? 그럼 하다시 속에 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 히가 플레이를 하니까 하다시 속에 원래 들어있던 하다란 뜻을 가진 뭐가 두가 아닌 뭐로 바뀌어야 된다. 더지로 그러니까 그가 뒷마당에서 놉니다는 뭐겠다. he plays 그렇지. the 그렇지. He play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He plays in the backyard. he plays in the backyard.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이번엔 여러 개야. 이것들은 무엇이니? 왓? 그렇지. What are? 이거 했으니까. 그렇지. What are these죠? 이것들 뭐예요? What are these? What are 그렇지. these? Okay, these의 뜻은 이것들이고 얘는 뭐하고 똑같다? they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 they하고 똑같은 규칙. they의 뜻은 그것들이죠. 그것들. 아까 전에 그것도 봤어. 그것은 is이고요. 그것들은 they고요. 그 다음에 they는 여럿이니까 비동사 are랑 같이 써야 되겠죠. What are these? 이것들 뭐야? 그랬더니 그것들은 내 책인데 They are my books. 그렇죠. They are my books. They are my books. They는 뭐 대신 온 거다? These하고 they의 공통점은 둘다 여러 개라는 거. 그러니까 비동사 am도 아니고 is도 아니고 are랑 같이 쓴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그 공원에서 노니? 두. My 그렇죠. sister And and my brother 그렇지. play at park. 그렇지.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익숙하게 하기.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지. 자, 그래서 my sister and my brother. 여러 명이죠? 그러면 그들이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my sister and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She Day라고 얘기해도 day. 물론 she and he지만 she and he를 더 줄이면 뭐다? 그들이니까 영어로는 뭐? day. 그러니까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는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하고 이렇게 안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니까 day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does가 아니고 do가 여기 사용된 거고. Do they play at the park?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그래, 그들이 공원에서 놀아요. Yes, play at the pool. 그렇죠. 자, 아주 잘했고요. Yes, they play at the park. 자, 해리가 여기서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더 배웠던 건, 만약에 그가 논다, 그녀가 논다면 he play가 아니고 he plays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수요일 날까지 할거두 가지예요. 동영상 보고 공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공부하기. 안녕. 예, 수고했어요. 오늘 잘했어, 에리. 박수 치자, 박수. 선생님, 박수. 박수 100번. 에리 잘했어. 안녕. 네, 어, 야, 그래.